예, 오늘 수요 기도 예배 본문은 오늘 읽으셨던 성경 일독 본문 중에 55장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그 성경 일독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52장에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53장,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자주 인용되는, 오늘 또 우리 양현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인용하셨던 그가 상함은, 그가 찔림은, 또 그가 징계를 받는 이유가 우리의 그 허물과 또 죄악과 우리의 나음을 위한 내용이었다라는 그 내용들이 오늘 읽었던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그 종의 사역으로 인해, 고난받는 종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남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54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성경 구절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4장 3절로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시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포로 생활 중에 있었던 자들, 예,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 주어졌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주어졌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 나라의 패망과 또 실제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살면서 돌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패배의식과 나라가 멸망당한 것으로 인한 그 상함과 영적인 빈곤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에게 이제 은혜로운 반전이 있을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한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백성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께 화답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우리가 55장에 있는 내용 중에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예, 목마른 자들아. 여러분, 신학자 파스칼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그 가슴에 커다란 구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구멍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들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사랑하기도 하고 또 쾌락을 쫓기도 하고 또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면서 거짓 종교에 귀의하거나 혹은 도덕적인 삶을 살면서 어떤 삶의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 그 인간의 영혼에 남겨진 공백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갈망과 목마름을, 그 배고픔의 공백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DNA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창조주에 대한 그 갈망, 그것을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공백을 가진 모든 인생들에게 고난받은 종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졸업 후에 살리나스에서 이제 처음 처녀 사역지로 풀타임 사역지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에 어떤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중서부에 있는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 발음하기도 어려운 영어명으로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예, 그러한 나라에서 어떤 기업인이
자기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이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고 그래서 그 재산을 상속해줄 상속자를 찾는 중에 하나님 일을 하는 그런 사역자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저를 컨택했다라는 그런 이메일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요즘 같으면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서치를 하든가 해서 바로 이게 스캠인지 아닌지 알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당시에는 그 메일을 처음 받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놀라기도 하고 또 막 흥분이 돼서 며칠 동안 고민을 잠을 잘 못 잤어요. 예, 그러다가 고민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하나님 열심히 하라고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제 아내 하는 말 정신 차리라고. 예, 그 사람이 당신 속여가지고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라고 이렇게 그런 사람 말을 쉽게 믿느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 그 상대방에서 이제 이메일이 왔는데 그 재산을 처리를 하려면 이렇게 법정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만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얼마의 이제 비용을 내라는 그런 이메일이 보내져 왔습니다. 제가 그 이메일을 받고 속은 것도 속아서 기분이 상하기도 했죠. 화가 났지만 이제 더 화가 났던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런 사기를 친다라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뭐라고 정확히 썼는지는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헛되이 사용한 것에서 반드시 하실 것이라고 그런 이메일을 이제 보내고 끝을 맺었습니다.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그러한 어떤 세상의 그 지혜를 어떤 그 진리를 간접적으로 느끼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아니 고난받는 종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 없이 값 없이 어떻게 물건을 삽니까? 이 초청은 일종의 역설이에요. 값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역설이에요. 돈이 없으면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건이나 재화나 서비스를 얻을 수 없습니다. 공짜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공짜가 없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와 가치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경제 원칙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역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그 말 자체가 자격이 없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그런 선물과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랑의 표현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시죠. 돈 없이 사서 먹으라고 돈이 없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자들에게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자격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들의 떨어진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돈 없이 와서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아무런 대가 없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종, 그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도, 내가 온 세상의 부를 다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거나 그것을 얻어낼 수 없죠.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돈 줘 사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선지자가 오늘 이야기했던 그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고 그분을 영접해야만 그 은혜의 수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해 들었던 청중들이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노예로 지배자들 아래서 자유를 빼앗기고 수치와 또 억압을 당하면서 착취를 당하면서 자기 것을 가질 수 없는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내가 주겠다고 내가 채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초청에 다른 조건이나 다른 기대, 다른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마치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음식을 배설하고 그 음식을 와서 먹는 자녀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분의 상에 와서 그분의 은혜를 받아 먹고 누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먹고 마시는 그 가족의 관계를 갖는 것, 가족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이유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각박한 세상에 살면서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참 차갑다, 참 매몰차다라는 그런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난해서 혹은 궁핍해서 마음을 나누고 싶은 같이 울어줄 친구나 이웃이 없어서 마음이 슬픈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실패와 상실의 고통으로 인해서 한숨이 가득한 사람들 또 계속되는 코비드의 이 싸움으로 인하여서 심령이 지쳐 계신 분들 그런 모든 자들을 오늘 주님께서 그분이 마련하신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베풀기 원하는 그 은혜의 만찬에 저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됩니다. 거부하지 않고 그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면 됩니다.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기 원한다고 주님 받겠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우리 영혼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그 공백을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사랑과 감사가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넘쳐나는 그래서 내 삶의 고난과 고통의 흔적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식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성경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 아까도 언급했듯이 우리 영혼에 이 커다란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양식이 정말 좋은 양식인지 돌아보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얻으려고 수고하는 것, 나를 배부르게 할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양식이 정말 좋은 음식인지 나는 그것이 내 허기를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내 몸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크푸드는 아닌지 혹은 그것이 이미 이렇게 썩어서 내 몸을 아프게 하거나 병들게 하는 상한 음식이나 심지어 나를 죽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독이 있는 음식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부요함을 얻을 수 있는 값없는 음식을 얻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나를 충족하지 못할 것을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양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허기를 채우려고 구하는 그 양식을 바꾸어라. 내가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좋은 음식 먹는 것인가요? 아니면 등따스고 배부른 아메리칸 드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메리칸 드림, 편안한 노후,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여행지 돌아다니면서 골프 치면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아닌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간다고 우리 문제의 핵심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양식이 진짜 양식이 아니고 배부르게 하려고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나를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고난받는 종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2절 우리 하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아멘. 예,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게 듣고 내 말씀을 들으라고. 예.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영원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배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하고픈 그러한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안식년으로 잠깐 선교지에서 나오셔서 그렇게 안식하시고 시간을 보내주셨던 선교사님 잠깐 뵈었을 때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참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다시 빨리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기에 가야 자기가 사는 것 같고 거기에 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곳이 그 선교지가 본인의 부름의 장소, 또 소명의 장소, 소명의 땅이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자,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가 하기 원하는 그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올인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기 원하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하기 원하는 그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올인하셔서 정말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포로된 인생을 살았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하늘의 식탁에 함께 나아가서 하늘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 양식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저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감당하기 원하는 그런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임마누엘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수요 기도 예배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기도의 권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